안녕하세요. 연예추천 로미 언니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사연을 준비했는데요. 30대의 이혼남이신 분의 고민입니다. 로미 언니님,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이혼남이고요.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성을 만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중견기업 과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동안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제가 이 회사에 20대에 입사했을 때 많은 여성 직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만찢남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별명이 만찢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실히 일한 결과 과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혼하고 나서 주변 여성들이 다 벽을 치더라고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여성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제가 좋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만큼 개인적인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루밍에 눈썹 다듬기는 기본이고요. 헬스장도 열심히 다녀서 배 나오지 않고 살찌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녁은 방울 토마토만 먹고 있고요. 최근 사내에 마음에 드는 20대 후반의 여직원이 생겼습니다. 아주 이쁜 아나운서 스타일의 여자입니다. 하지만 근무하는 층이 달라서 마주칠 건덕지조차 없습니다. 카톡을 하더라도 업무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 경우 추가로 오늘 점심은 뭐 먹었어요? 정도입니다. 저에게 관심이 없었는지 단답이거나 3시간 이후에 답이 오더라고요. 이혼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성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기간도 거쳐서 그 사람의 인성을 검증해야겠죠? 저는 한번 아픔을 겪고 난 이후로 외적인 아름다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인성을 보고 판단하여 안될것 같으면 손절할 계획입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다시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반쪽을 잃고 여성에게서 받을 수 있는 존중이라는 감정이 결여가 되어 있어 많이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여성이 미혼이고 제가 아이를 양육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만큼 매력 어필을 하고 싶은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이혼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30대에도 결혼을 했다가 금방 이혼을 하고 또 금방 30대에 다시 재혼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30대 중반 나이는 괜찮은데 딸을 직접 키우고 있잖아요. 보통은 엄마가 양육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빠가 양육을 한다는 거는 뭔가 엄마가 키울 만한 상황이 아니거나 거부했다는 거고. 그러면 평생 딸을 본인이 직접 기르셔야 하는데 이 남자분과 결혼을 한다면.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본인이 이제 아무리 괜찮고 잘생기고 뭐 자상하고 이렇다 해도 일단은 이제 자식이 있는 남자라는 것 자체에서 대부분의 미혼 여성들은 그냥 처음부터 아예 뭘할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제 사내 연애 같은 경우는 사실 미혼 남녀끼리 사내 연애를 해도 소문이 나고 거기서 결혼을 못하거나 하면 굉장히 그게 여자에게 타격이 큰데 심지어 이제 애가 있는 과장님과 사내 연애를 했다가 뭐 소문이 났다. 그러면 이제 그 여직원은 거의 회사 생활이 어려울 수 있겠죠? 사실 이 사연을 보고 생각난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올라와서 난리가 났던 사연이 있었죠. 그 이혼남인데 어린 아들을 기르고 있고 여자친구와 셋이서 굉장히 자주 만나고 데이트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호수에 놀러를 가서 카약 배에 자기 어린 아들과 여자친구가 둘이 타 있고 자기는 약간 밖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상황이 됐는데 이 배가 휘청휘청 하면서 갑자기 이두 명이 동시에 물에 빠진 거죠. 근데 둘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 남자는 본능적으로 어린 아이를 먼저 구했고 옆에 텐트에 있던 아저씨가 이제 물에 뛰어들어서 그 여자분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사히 구하기는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여자분께서 아,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헤어지자. 이렇게 이별을 통보해서 그 남자분께서 너무 상심하셔서 그 사연을 올렸고요. 근데 이제 댓글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뭐 당연히 아기를 구하는 게더 맞긴 하지만 이거는 아기를 구했다고 삐진 게 아니고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했던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연의
주인공 여자분께서도 며칠 후에 게시판에 또 글을 올렸던 거죠. 한 3년 동안 만나면서 나도 많이 노력을 했고 당신과 정말 잘 지내보려고 했다. 하지만 나도 당신이 회사에서 교육 간다고 뻥치고 전처랑 애기랑 같이 뭐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고 당신이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감내를 했던 거다. 하지만 이제 물에 빠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 이거는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가족의 그 선이 있다는 거를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함께 할수 없다. 이렇게 또그 여자분께서 사연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린 자녀를 기르는 경우, 나는 여자친구를 좋아하지만 이 딸은 여자친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엄마가 되어서 기른다 해도 자라나면서 어떤 갈등이 생길지 모르고, 아무튼 20대, 30대의 미혼 여자 입장에서는 딸이 있는 걸 처음부터 모르고 좀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여자와 고민을 해서 사귀기로 선택을 했어도 그 다음에 그 연애의 과정, 그리고 결혼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 말씀하신 대로 아직 나이가 젊고 잘생겼고 또한 굉장히 잘해줄 자신이 있으면 연애를 할 대상의 남자로서는 매력이 있겠지만 본인의 딸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자는 거의 없다. 미혼녀 중에서는 극소수이다. 사내 연애보다는요, 밖에 나가셔서 새로운 여자분들을 만나세요. 나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와 잘 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개해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낫지, 처음부터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상태로서 내가 여자에게 대시하게 되면 그거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나도 까이다 보면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미혼인 사람도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굳이 아이가 있는 이혼한 남자나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경우는 사실 잘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이혼하신 여자분이나 아니면 아이가 있는 이혼하신 분, 이렇게 좀 생각을 넓혀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연애하고 싶은 이 돌싱남 분의 사연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